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로 수련회 잘 마치고 이제 교회 와서 이렇게 폐회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아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니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한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리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온 땅 위에 충만한
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를 이루실 것은 하나님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3박 4일의 그 여정 동안 정말 VBS도 잘 마치고 또 우리 수련회도 잘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으로 예수의 마음을 부어 구원을 이루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자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함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할렐루야. 제가 어쩌나 기도를 너무 세게 해가지고 목이 지금 좀 다하셨어요. 어젯밤에 부흥회를 하는 바람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웬만해서 목 쉬는 날이 잘 없는데 이게 어제는 좀 소리를 많이 질렀어요. 자,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 교단의 수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세요? 374개나 된답니다. 한국에 있는 교단이. 교회 숫자가 아니고 교단 숫자예요. 교단. 그렇다면 우리 교회 같은 이런 장로교단은 몇 개나 되는 줄 아시나요? 장로교단이 286개예요. 장로교단이 말입니다. 교회가 아니고 이 교단이요. 그러니까 그 교단 안에 또 교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교단들이 많을까요? 그것은 바로 서로 다른 교리의 문제 또 때로는 시기, 질투, 분쟁으로 인하여 이렇게 다 갈라졌기 때문에요. 원래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땐 그렇게 많지 않았죠. 뭐 언더우드 선교사, 감리 장로교, 뭐 아펜젤러 감리교, 뭐 이렇게 뭐 감리교 선교사, 장로교 선교사, 뭐 이 정도 뭐 침례교 선교사 들어왔다는 얘기는 좀 예. 그리고 이제 좀 더 일찍 들어왔던 그 기억이 안 난다. 어쨌든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교단이 이렇게 막 쪼개지고 또 쪼개지고 고신 뭐 통합 뭐 합동 뭐 성결 뭐 순복음 뭐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갈라졌죠. 근데 그 갈라진 내부를 보면은 좋게 갈라진 건 거의 없어요. 그 안에서 또 싸우고 분쟁하고 아이 그래 뭐 너그만 교단이야 나도 나가서 교단 차린다 하면서 이제 교회들 데리고 나가서 차려서 또 교단 만들고 만들다 보니까 그게 몇백 개가 된 거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먼저 교회의 내부 분열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하나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4절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5절부터 11절이 교회가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얘기하고 셋째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빌립보 교회의 분열이 무엇이었을까요? 2절에서 4절 한번 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2절부터 살펴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뭘 못했어요? 마음을 갖지 못했고 또 서로 미워했고 서로 다른 마음을 품었고
다툼과 허용으로 일했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낮게 여겼다는 거죠. 그리고 남의 일을 돌보지 않고 자기의 일만 돌봤다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참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이든 기업이든 어떤 단체든 간에 분열이 되고 분쟁이 생기는 원인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시기와 질투, 한 마음을 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 마음을 품지 못하니 결국 분열되고 갈라지고 깨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지금 서신을 쓰는 건데 자신이 세운 교회가 분열되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좀 제발 좀 하나가 좀 되라라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떨까요? 당장이라도 감옥에 나가서 그 교회에 가가지고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를 되게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예.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제가 이제 2006년에 미국에 와서 이제 신분이 아직 해결되지 않는 상황일 때 제 동생이 한국에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신분을 지금 이렇게 해놓은 상황에서 한국을 가면 다시 못 들어오니까 동생이 결혼을 해도 가지 못하는, 참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근데 동생 결혼 못 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이민자의 삶 사는 보신 분들 알겠지만 신분 문제 해결 안 돼서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가지도 못한 사람들도 그냥 미국에서 피눈물 흘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한국 가면 다시 미국 못 들어오니까 신분 때문에.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셔도 가보지도 못하고 그냥 마음에 한이 맺힌 사람들이. 이 이민 생활이란 게 이렇게 참 쉽지 않은 부분인 거예요. 신분 해결이 안 되면. 지금 바울도 그런 거죠. 자기 신분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자기 피 같은 성도들, 자기 새끼 같은 성도들이 저렇게 싸우고 깨져서 교회가 분열되는데도 가보지는 못하고 막 애 끓는 마음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로 권면도 하지만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바로 5절을 통해 뭐라고 얘기하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제발 좀, 그 얘기하는 거예요. 5절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요? 예수의 마음은 오늘 빌립보서 2장 8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의 마음은 뭐예요? 철저한 자기 희생의 마음이었죠. 그죠? 자기를 낮추고 어디까지 복종했어요? 이놈의 이 너구리가 이 스펀지를 다 조사나불어 가지고 이거를 조사나부르니까 퍽퍽 이렇게 자꾸 튀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아, 나 이놈의 너구리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내 자신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이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설사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나와 분열의 문제를 해결했다 할지라도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또다시 또 분열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것은 바로 뭐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 은혜 없이는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은혜 없이는 절대 아픔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 은혜 없이는 절대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은혜 없이는 절대 기쁨과 감사가 생기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생각과 방법만으로는 늘 한계가 있죠.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은혜를 받으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서 자기가 갈 수는 없지만 그 근본 해결책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간절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사도 바울은 뭐라나요? 자신이 없더라도 두렵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구원을 받으라가 아니고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이룬다는 게 내가 구원을 노력해서 구원을 이룬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이 되나요? 절대 안 되죠. 어디 가서 여러분도 열심히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 구원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단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뭐 열심히 공덕사 한다고 구원 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종교생활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고 구원 받는 건 누구의 소관이다? 철저한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이 한글로 번역된 게 문제점이 있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영어 버전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은 work for your salvation이 아니라 work out your salvation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라는 뜻이 아니라 뭐요? 이미 얻은 구원을 밖으로 표출해내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을 이룬다는 건 뭐냐? 내가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복음을 살아내라라는 말과 동일한 거죠.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이루라. 문장이 참 어렵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 그게 뭐예요? 완성시키는 게 아니라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걸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그렇죠. 뒷구절에 보니까 해석이 나오잖아요. 아, 구원을 이루는 게 내 종교적 열심으로 구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구원을 살아내는 것. 어떻게? 흠이 없고 순전하게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게 쉬운가요? 쉽지 않죠.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단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 나도 잘 안 되는 걸 성도님 보러 하라고 할 때가 제일 힘든 거예요. 내 마음속에 계속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니도 못하면서 뭘 저렇게 성도들한테 하라고 자꾸 경상도 말로 개쌌노. 네, 양심에 찔리는 거죠. 양심에 찔리는 거죠. 네. 여러분,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여기 나와서 설교할 때 가장 은혜를 많이 못 받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사모입니다. 사모. 왜냐하면 설교할 때랑 집에서의 모습이 다르니까. 아따, 저 양반 엄마 설교는 유창하게 하는데 집에 오면 밥도 짜자. 뭐라카라! 승질 벅벅 내고 그냥. 그러니 아내가 집에서는 남편이 맨날 바가지 벅벅 긁고 남편이 속삭이고 그러는데 올라가가지고 거룩하게 설교한다고 은혜가 되겠어요? 에이그, 집에서나 잘하지 이런 소리 하는 게. 그렇대요. 실제로 사모들이 은혜. 그래서 목사님들 사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목사님 설교에, 자기 설교에 사모가 은혜 받았다, 그날 설교는 성공한 거다. 모르겠어요. 저희 와이프도 지금 앉아있지만 뭐 은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 잘 모르겠고 워낙 말을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여기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니까. 예, 그래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쓰기 때문에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가시는 것, 아까도 말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봐도 그렇죠. 말주변이 없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뭘 줬어요? 주의 지팡이를 주셨고 아론과 훌을 옆에 붙여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저 역시도 여러분 역시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셨잖아요. 붙잡으라고. 그래서 그 말씀의 지팡이를 붙잡고 날마다 무슨 마음을 품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것이 뭐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다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품기 참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나를 죽이고 낮아지고 섬기고. 그래서 아까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이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쓰러집니다. 그러나 주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완전하신 분이시기에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그 찬양에서 제일 감동적인 부분 그런 거예요. 내가 쓰러지고 연약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쓰러지고 연약한 자이지만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소원을 두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비전을 세우지만 그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합의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에 축복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소원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이 알칸사 사랑의 교회를 이끌어 가신 분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 집사도 아니고 누구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늘 그걸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몸된 교회로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20년 가까이 이 교회를 지키고 살아가게 하신 분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할렐루야.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나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알칸사 사랑의 교회의 소원이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알칸사 사랑의 교회와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참 감사한 것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 첫날에 참 진짜 거의 빠지지 않고 전송도님들이 다 그곳에 오셔가지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서로 웃으면서 기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바로 한 마음을 품고 주의 뜻을 이루고 나가는 것이 아닐까요? 게다가 특별히 또 우리 전교 집사님 오셔가지고 함께 또 은혜 받고 환영해주고 너무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3박 4일 동안 그곳에서 진행되는 모든 프로그램들, 우리 선생님들 온몸을 불사르며 제가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우리 은정 집사님 그냥 가장 옷을 다 갈아입으며 스키 다신다고 우리 장지현 집사님 뭐 뚝뚝하면서도 그래도 뭐 털털하면서도 다 할까 하고 챙기고 저 너무 일당백들 또 우리 또 저기 효정 집사님 선미자매는 또 자기 맡은 바에 책임을 다 하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다 또 우리 아이들이 너무 감사했죠. 우리 예건이, 예강이, 예슬이 아이들도 참 툴툴대지 않고 그 다 잘 참석하고 재밌었지 뭐. 지들끼리 방도 줘가지고 땅 놀기도 하고 수영도 하고.
무엇보다도 그렇잖아요. 사춘기 나이 때 안 해. 나는 안 해. 나는 안 해. 그러면 어떡할 거야? 뭐 두드려 뺄 거야? 어떡할 거야? 근데 아이들이 그래도 감사하게도 잘 따라주고,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뭐 공치사 같지만 우리 사모도 또 이 기회에 와가지고 또 쉬지 않고 열심히 또 가서 섬기고 일하고, 그렇죠. 너무 감사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또 도네이션과 관심과 기도와 그 마음들이 결국은 오늘 말씀처럼 그 한 마음, 성도가 한 마음을 품어서 이 수련이라는 것들을 진행했을 때에 아름다운 결과를 맞이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아이들이 또 세례식 할 때 또 가슴 찡하고 아이들이 참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진짜 발판으로 됐다는 거, 그게 참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결국은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 제가 와서 1월 달에 우리 장로님들과 1년 스케줄을 세우면서 이 계획들 하나하나 세웠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나갈 때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안에 행하시는 모든 이런 알칸사 사랑의 교회의 행사들과 그런 계획들이 우리가 소원을 두고 있지만 결국은 누가 행하신 거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우리가 믿고 나갈 때에 아, 내가 잘했지. 아, 내가 계획 잘 세웠지. 아, 박동진 목사가 똑똑하게 잘했지. 아니에요. 전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계획은 내놓고는 불안불안불안했어요. 왜? 아이고, 사고라도 나면 어떡할까? 뭐가 잘못되면 어떡할까? 그러면 이제 몽땅 내한테 다 들어올 텐데 목사님이 그렇게 하니까는 안 됐지요 할까 봐 저는 얼마나 두려웠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되었고 할렐루야. 저의 그 불안한 마음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야야 네 마음에 내가 그 소원을 두었다. 할렐루야. 네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3박 4일 동안 너무너무 행복하게 좋은 시간 보내고 이렇게 무사히 잘 돌아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감사하고 수고하신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 모두에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런 마음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여러 가지 또 교회를 위해 비전을 품고 나가지만 그 비전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아까 말씀처럼 서로 사랑으로 돌보고 옆 사람도 챙겨주고 한 마음을 품고 나갈 때에 우리의 일을 책임지시는 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3박 4일 동안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자기의 기쁘신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소원을 이루신 것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의 생각대로 했으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도우며 서로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기쁘게 역사하셨다는 걸 깨닫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마치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들도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아이들도 다치지 않고 행복하게 수련회 잘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날마다 우리 알카사 사랑의 교회가 우리의 소원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벽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쓰러지고 연약하고 부족한 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세월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는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알카사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기쁨과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 교회의 이름처럼 이 알카사 지역에 가장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수련회를 마치면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비록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한 마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돌보며 서로를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알카사 사랑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앞으로 나아갈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겠다고 다짐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알카사 사랑위의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모든 성도 또한 함께 드리는 우리 아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